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따로 카트에 담고 싶은 게 있으시다라는 따님. 스노우킷. 어? 엄마가 저번에도 인형 사줬잖아. 사주면 뭐해. 돌아서면 까먹으니 기억력 향상에 좋은 학습지를 추가해야겠다 싶던 그때. 뭐야 이게. 할인카드도 아니고 타로카드를 어디다 쓰나 했으나. 행운과 기회 카드. 놀랍게도 카드 습득 후 행운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지우입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출근하세요. 오, 크리스마스 일하는 게 행운 맞아요? 애석하게도 휴일에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처지죠. 릴리랑은 안 놀았어? 네? 릴리? 릴리야 릴리리. 우리 집에도 왔었는데 엄마가 몰랐잖아. 릴리는 어디로 들어와? 이게 무슨 대화죠? 딸아이가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요정 친구 릴리. 상상은 공짜니까 마음껏 하라는 격려도 잠시. 보면 안 돼. 릴리가 놀라잖아. 그럴 리가. 알았어. 아무래도 우리 애가 커서 해리포터 같은 대작을 쓸 것 같으니 뒷바라지 엄마, 제대로 해줘야겠거든요. 혹시 25일에 시간 비워줄 수 있어? 아, 저 25일이면 저 휴일 아니야? 너 그런 일 하지 말라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고서야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한지라 애 혼자 두고 출근한 어머님. 그런데 릴리랑 잘 놀고 있었어? 아니, 오늘은 릴리 말고 다른 친구가 왔어. 누구? 산타 할아버지. 누구 문 열어준 거 아니지 미나야? 산타 할아버지가 창문으로 내려왔다니까. 아이의 상상이라기엔 어쩐지 산타가 엄마가 금붙이는 어디다 숨겨두시니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안 먹으면 후회해. 지금 집에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은데 산타가 까만 수염이라고? 네? 안지우 씨는 여기 소풍 왔어요? 아, 깜짝이야. 오늘 바쁜 날이라고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점심에 고구마에 건빵이라도 섞어 잡쌌나 기어이 전화통 붙들고 목이 메신 어머니. 걱정은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 미나야. 엄마. 아, 미나야 엄마 걱정했잖아. 나 발레하는 거 보여줄게. 어우 다행이다. 애가 발레를 하든 빨래를 하든 무사해서 다행. 이 아닌데 지금 표정이. 어어. 지금 누구 있어? 이거 누가 찍고 있는 그러게요. 거야 지금? 아 그러네. 설마 까만 수염난 산타? 정체는 잠시 후에 밝혀봅니다. 오. 다시 타로입니다.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는 배달원. 이번에 배달 팁 3000. 이건 장난일 확률이 70% 이상이지. 아. 하지만 나는 간다. 왜냐? 배달이 들어왔으니까. 장난이든 뭐든 이미 사전 결제 끝난 마당에 카드가 한 장 딸려옵니다. 뭐야 이게? 또 타로 카드네요? 2번 여사제 카드. 당신은 지적이면서 통솔력 있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상담가나 조언가로서 역할을 한다면 큰 운이 따를 것입니다. 거꾸로 봐도 큰 운이 따른다니. 오늘 길 가다 돈이라도 줍나 싶던 그때. 안전. 오. 하지만 빠르게. 기다리던 주문이 들어옵니다. 오 배달킹이네요.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꾸물꾸물거리다간 제 시간에 배달 못하겠다 싶었지만. 아우 꾸물꾸물해. 요청사항에 하트 2개. 귀엽네. 문 앞에 두고 가세요가 대세 입마당에 직접 배달부와 대면하고 싶다는 고객님. 오! 친구들이랑 먹을 거야. 신발이 한 개밖에 없긴 한데. 헤헤 들켰네. 잠깐만요. 왜 신발 더 있어? 어? 잠깐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네? 어? 저기요. 지금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혹시 들어올래요? 아니요. 혹시 들어가실래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에 승패를 가는 건 만 원짜리 한 장. 딴 거 필요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두 번 말고 세네 번 다시 부르세요. 아우 돈은 또 챙겨요. 타로 카드가 말한 큰 운이라는 아이고. 게 이런 거였나 싶은 것도 잠시. 여보세요? 주문하신 고객님이 성희롱 문제로 컴플레인을 넣으셨어요. 뭐라고요? 아, 걸렸네. 라이더님이 음흉하게 세상에. 컴플레인 해결될 때까지는 콜이 취소됩니다. 누가 그런 거죠? 등장인물 딱 두 명밖에 없던 에피소드에서 범인해봤자 이분이죠? 그쪽이죠? 내가 그쪽한테 맞춘댔는데 무시했잖아.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이런 쓰레기. 일반 쓰레기. 쓰레기? 또 만 원이야? 돈이라도 더 주던가. 더러워서 피하려다 제대로 더러운 꼴 보게 생긴 배달 킹단네 진짜 이거. 에? 아 이거 세핑이네. 아유. 이게 뭐예요? 케첩 아니면 초장?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내는 거 몰라? 건수 제대로 잡았다 싶던 그때.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동네 혹시 연락 안 되는 배달부 있니? 이환이라는 애야. 걔 없어진 지 얼마나 됐어? 2주 됐나? 2주? 야, 그 돼지 처음 배달 시킨 게 2주 전이래. 그 동물 피랑 사람 피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거 없냐?
이거 UDT 아니 우리 동네 특공대를 제대로 잘못 건드렸다 이거지요. 혈액형 판별할 때 응집 반응 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 피라면 이 사람 혈청 키트에서 응집할 거예요. 오, 이거 응집한 거죠? 헐,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봅니다. 자, 이제 타로의 결말입니다. 아, 뭐야. 다리 다 빠졌네. 어디다 다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체력을 다 소진했다라는 남자. 볼펜을 왜 이렇게 객실에서 뭐 사라지게 만들어요, 왜? 아, 죄송합니다. 볼펜을 내가 사온 게... 볼펜을 왜... 손님이 볼펜 때문에 불편을 겪든 말든 이 숙박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일랑 서비스가 좋거든. 자, 회원카드 받아가세요. 어? 또 타로카드다. 발급과 동시에 피보는 타로카드 발급 완료. 사용처는 운수업체 되겠습니다. 강남역... 저 한복판이라니까. 이? 찜질방에서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차 타고 갈까? 사랑해 자기. 이거 배경 60년대니? 아무리 봐도 강남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요? 이거 핸드폰 충전 좀. 강남역 한복판에 빌딩 한채 없네. 씨. 아저씨, 바람이지? 아니? 딱 보니까 바람이 된 거야. 조용히 가고 싶다는 바람과는 달리 택시비 대신 출연료를 받아가실 것 같은 존재감의 택시 기사님. 그래. 초면에 부모님 안부까지 챙기는 마음씨에 놀라는 것도 잠시. 핸드폰 좀 뭐지? 아니 멀었어. 옛날 생각 팍 나네. 옛날에 내가 나랏밥 좀 먹었거든. 설마 공무원? 모범 택시를 탄다는 게 그만 모범수 택시를 탄 것 같다 조심스럽게 택시 안을 둘러보던 그때. 뭐예요? 뭐야? 뭐야 이게? 피. 예? 아 구두끈 풀려서요. 구두끈보다 먼저 풀려버린 정신줄 간신히 부여잡는 사이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형님 어디세요? 오늘 잡은 거 거래처에서 빨리 좀 달라는데요. 어디 도매나 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서 마음을 노려했으나 어쩐지 으슥한 길로 접어드는 택시. 이 길 맞아요? 아 내가 잠깐 좀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젠 야간 할증에 시외 할증까지 붙어버린 택시비가 얼마가 나올지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소변 좀 봐야 되겠지. 아니 야외 배변 훈련된 닥스훈트도 아니고 왜 소변을 여기까지 와서 봐? 오 진짜 봉변이네요. 소변이라니까. 피만 싹 뺐을 때 얼마 나왔었지? 그 간이나 콩팥 엄청 신경 쓰는데 왜 그거 안 사냐? 이번엔 엄청 가격 제대로 쳐줘야 돼. 덩치 큰 애가 본인이 아니라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숨겨보는 작디작은 몸뚱이. 근데 다 보여. 뭘? 뭐 이렇게 놀래? 들어갑시다 좋은데. 결국 또 택시에 타네요. 오늘 안에 하차할 수 있을까요? 누가 또 오나요? 별게 다 궁금하네. 진짜 누구예요? 아니 이젠 하다하다 합승까지? 자 과연 돌을 넘어버린 기사님의 비상식적인 영업 행태는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그나저나 타로 카드를 발송한 사람은 대체 누구? 설마 검은털 난 산타 할아버지? 타로였습니다.